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 시흥 아카데미에서 우리 물고기 학교에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 시흥시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두들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대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물고기 학교 강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또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연구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내용만 그동안 강의를 해 왔었어요, 해 왔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은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지만은 제가 뭐 다른 재주가 없고 약한4 0년 이렇게 가까이 대학에서 있다 보니까 그 생활에 젖어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 위에는 별로 크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어, 미리 그런 저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좀 관심을 갖게 해 갖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그분들에게 또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에, 우리가 아, 물고기 그러면은 누구나 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음식 먹는 것으로 물고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놀았던 일이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키우면서 재미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데 그 물고기가 좋아서 낚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물고기를 쫓아다녔던 사람도 있으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재미도 모르고, 물고기에 대한 뭐 맛도 잘 모르고, 그저 대학을 가서 연구실을 갔었는데, 교수님이 한번너 이거 한번 공부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물고기는 대학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더이 부분이 이제 직업까지 연구하는 교수로서의 직업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더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물고기와 우리 인간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이랬을 때 맨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 식품으로 우리 물고기는 떼려야 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그 식품으로 어, 이 물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다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 뭐 누구나 다 전문 가 같은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낚시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어, 이렇게 물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족관에다가 물고기를 기르면서 재미를 보는 분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 물고기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 좀 나이 드신 분이, 어, 지난번에 한번 실제로 수족관을 만들어가지고, 길러보고, 하나씩 나누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걸 거실에다가 물고기를 놓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생기가 돋고,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건 산업으로도 연결이 되고, 가령 양식장을 하면서 산업하는데도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또이 수족관을 하기도 하고 또 원양업이라든지 이런 큰 산업도 역시 물고기와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물학에 있어서도 물고기만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류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어류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고 또이 부분에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노벨상까지 받은 분도 이 어류를 가지고 노벨상까지 받는 분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의학을 연구하고 하는데도 물고기를 재료로 해서 사람을 직접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의 대표로서 물고기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물고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그냥 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는 그런 소설가도 많이 있게 되죠. 에,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물고기들이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점점 수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부터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건 오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사는 그런 강을 만들자, 그런 하천을 만들자 해서 물고기가 아주 거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생태적으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학술적인 연구로도 이 물고기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를 연구하는 대학도 있고, 학과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시설도 이렇게 대단히로 이렇게 갖추고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물고기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못하지만은, 우리 시흥시와 직접 관련된 그런 물고기를 우리가 보면서 물고기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나 아, 계속 반복이 되고, 12번 강의를 하는데, 12번 강의가 전부 다 물고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 다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고기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물고기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환경 문제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 문제를 한번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물고기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할 때 제가 사용하는 그런 강의에 많은 그림들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책자에 생태와 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과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랑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재료를 여기에 ppt 자료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시내 서점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연구하는데 또 공부하는데 또 자연을 환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쓴 저자는 타일러 밀러라는 미국의 학자이 되는데 이분은 환경을 처음부터 전공하는 학자는 아니었어요. 이분이 1966년도에 금속학자였습니다. 금속학자였는데 그 대학에 와서 어그 미국에 아 저명한 에, 지질 연구소의 학자인 에, 코이, 코이라는 코이 박사 가 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면서 지금은 이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지만은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몇십 년 후가 되면은 우리 지구는 또 우리가 사회는 환경, 어, 사회는 이 환경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 우리의 삶도, 삶의 질도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저자가 이 말을 듣고 자기는 환경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는데, 어, 이렇게 미래사회가 미래사회가 이렇게 환경 문제로 어려워지다니 빨리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확인을 해보는 내용으로 자기가 연구하는 이런 금속 분야의 연구보다도 그걸 제쳐놓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다 모으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서 6개월 동안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실제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갈 것인가?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동안 공부를 해 보니까 아,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조사해 본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로 봤을 때. 앞으로 몇십년 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돌아올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내가 했던 그런 전공 금속학 이 내용을 지쳐두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책까지 쓰게 되는데. 그 책을 쓴 책이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 그 분이 쓴 최근에 쓴 책이 바로 이 황, 생태와 환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대학 교재로서 아주 사용하기 좋은 그런 책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저도 대학에 강의할 때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는 정말 앞으로, 앞으로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또 우리가 사는 인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 문제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악화되면은, 나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인류도 이 지구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로 정말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환경 악화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첫 번째 주제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과 생태학의 원리를 이 책에다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조사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학과 생태학의 원리 그리고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생태계. 생태계란 말 들어보셨죠? 다음에 한번 생태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태계란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생물학에서 가장 좀 주제가 된다고 하는 분야가 생물은 변화한다. 오랜 시간이 지남,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생물학에는 들어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생물학에서는 진화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화, 생물이 변화, 변화라는 그런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생물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하는 그런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기후와 육상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수, 수중 생태계, 수계와 어, 어, 그 수중 생물의 다양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문제를 주로 생태계 문제를 이 책에서 주제로 다루고 지급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에, 그러면은 환경이란 무언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예, 누나 이제 질문하면은 다 알고 있어요. 환경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환경이나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빨리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동식물 또는 사람,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동식물에게 동식물의 생활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 그런 원인을 우리는, 예, 어, 요인을 우리는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동물과 식물이 사는데 거기에 어떤 변화나 자극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는 환경이라 이렇게 말해서 가령 우리가 잘 아는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는 토양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또는 그 위에 동물과 식물도 환경 요인이 되어져요. 동물과 식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을 우리가 사는 환경 이 환경을 크게 나누어보면은 세 가지 환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주 환경은 자연환경 자연 환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환경이 있는데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환경을 자연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연 환경에? 예를 들면 나무는 생물이니까 나무 자체는 환경은 아니죠. 나무가 같이 있는 산 산도 산림, 산림이라든지 원시 이라든지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건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예, 이런 모든 조건들이 바로 조건을 갖춘 것이 자연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손도 일부 가기는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강이나 바다나 또는 예, 산이나 아, 이런 걸 우리는.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자연환경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저절로 저, 운, 운행이 되고 있어요. 나하고 자라고 또 거기서 다 분해가 되고 다시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이 손이 안 가더라도 저절로 저절로 되어지는 이런 환경 이런 환경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은 햇빛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햇빛이 없다 그러면 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t t l e 환경을 움직이는 가장 원동력 힘은 바로 태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그 에너지가 식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또 식물과 동물이 죽으면 다시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들이 분해해 가지고 다시 토양이 되고 또 다시 식물의 몸을 만들고 동물의 몸을 만들고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그런 조건을 가진 곳, 가진 가진 곳에는 오염도 없고 뭐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자연 조건은 자연 환경은 이게 이제 자연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순치 환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반 자연 환경입니다. 반 자연 환경 자연 환경에다가 사람의 손이 가서 사람이 좀 도와줘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디 공원 네네 공원도 사람의 손이 갔죠. 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논이나 밭이나 이런 환경 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환경도 사람이 갖고 와야 되고 거기다 비료도 줘야 되고 그래야만 농작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예, 공원도 있지만은 리조트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도 이제 자연과 사람이 사는 조건이 지금 합쳐져 있게 되고요. 목장, 목장도 자연의 환경 속에다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 네, 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이 거기에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그 에너지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건 네네아 네. 그럴까요? 네.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순치 환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도 태양이 있어야 되지만은 태양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준다든지 또 공장 안저 트럭 트라든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환경. 이런 환경을 순치 환경. 순치란 말이 좀 어려우면 반환경. 반쪽만 자연을 갖추고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은 인조 환경.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그런 환경. 이런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환경.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저수지도 되지만은, 저수지는 반환경이죠. 거기는, 순치환경이고, 예, 순치 환경이고 예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있잖아요. 시흥시. 도시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 환경을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인공적으로. 또,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원래는 없었는데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사람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이것이 돌아가려면은, 유지가 되려면은 태양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여기에는 동력,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태양이 전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태양이 없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기름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 기름, 기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태양이 아니라 기름으로 유지가 돼요.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력을 새로 넣어주, 넣어주어야만 여기에 그 도시가 가동이 되고 항만이 가동이 되고 공항이 가동이 되지 에너지가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수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인조환경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가서 저절로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도시에서 보면 쓰레기도 나오고 폐기물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어디나 보면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데 또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인조 환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오염물질이 없고 저절로 되어지게 되고 순치 환경의 경우에는 반이 조금 나와요. 오염물질이. 많이는 아니지만은 나오지만은 이것이 오염물질이 나와서 역시 피해를 주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도 반쪽 에너지는 기름이라든지, 뭐, 어, 동물의 힘이라든지, 사람의 힘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여기에 가미가 되어지게 되고, 인조 환경은 반드시 사람이, 에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 요새 같으면 이제, 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끝에 가서 오염물질이 나오게 된다. 폐기물이 나오게 된다. 이런 점이 바로 이런 환경의 그 차이로 나타나는 그런 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을, 큰 환경을 보게 될때 크게 우리가 지구가 사는 환경, 우주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 태양계에 많은 별들이 있게 되고 또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도 있고 은하, 우주계도 있어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우주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는 한 개의 별이에요. 하나의 별.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관찰을 해 봤을 때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은 오직 지구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우주에 어떤 별이든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 호기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을 탐사한다든지 또 달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이 있으면은 아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명체는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구를 우리는 생물권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생물권. 동식물이나 생명체가 사는 곳은 이 우주 안에는 지구 밖에 없다. 이 지구가 얼마나 중요한 지구입니까? 생명체가 사는 곳이다. 어, 이러한 그 면에서 생물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물권도 크게 나누어서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기 중 이제 공기가 있는 그 대기 중 이런 대기를 대기 중에 그런 권역을 대기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공중으로 쭉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곤충도 살고 새도 살고 하지만 그것도 산소가 있는 그 지역에서만 살게 되지 산소가 없는 곳에는 곤충도 또 다른 어떤 새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만은 지구 가까이에 있는 공기층 이런 공기층을 대기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또 지구의 바다와 강과 호수와 저수지 같이 물이 있는 곳 이런 물이 있는 것을 생물권 중에서도 지구에서도 수권이다 하이드로스피어 수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수권이다 그리고 땅속 땅 속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아주 땅 깊은 곳은 아니지만 은땅 표면 가까이에 지렁이라든지 또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땅 가까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리소스피어 직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봤을 때 지구 전체는 생물권이지만 은 거기에도 따로따로 나누어서 대기 중에 사는 생물이 있고 또 어, 물속에 사는 생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관 땅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물고기 학교에서는 주로 이 숙권 물속의 세계 물속의 세계를 주로 집중해서 보고 또 물속에서도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생명체인데 이러한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내주는 원천이 어디냐면은 태양에너지다 그말 태양에너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양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봐요 뭐 밤도 있긴 하지만은 밤낮이 바꾸어지면서 태양 에너지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따뜻하고 좋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뜻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지만은 사람이 아닌 식물이 받는 태양빛, 태양빛에는 태양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식물체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요. 속으로. 식물을 보면은 잎사귀가 파랗지 않습니까? 푸른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식물은 푸를까요? 파랄까요? 염록체가 있기 때문에 식물 속에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란 색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도 다 배웠어요. 태양 속에 들어있는 빛 에너지가 엽록체에 들어와서 뭘 만들죠?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뭘 만들어요? 만들어내는, 입속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뭘 만들죠? 영양소, 영양소 중에서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를 만들어요. 태양이 식물체 속에 들어와서 비타민 D는 아니고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잊어버려서는안 되죠. 아주 중요한 걸 만들어내요. 네, 탄수화물 맞습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식물의 잎 속에서 처음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줄기로 가고 뿌리로 가고 또 가지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가령 별을 기를 때 별을 이제 모를 내서 별을 기르지 않습니까? 햇빛이 쨍쨍 비치면은 별가 자라면서도 나중에 별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이 알맹이로 별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 탄수화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태양에서 왔어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뭐 바람 속에서도 오지 않고 물 속에서도 오지 않고 태양 속에서도 왔어요. 태양 속에서. 태양에 들어있던 빛 에너지가 식물 속에 들어와서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뭐 몸도 되고 에너지도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탄수화물의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이 우리가 말하는 설탕인데 이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이 없다가도 설탕을 먹으면은 바로 힘이 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설탕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태양 속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태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식물 속에서 어, 그 농마를 만들지만은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식물의 식 식물 잎사귀에서 뭐가 나오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열매는 이제 아까 탄수화물로 나왔고,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죠. 아마 다 배웠어요. 다, 시험 볼 때는 달달달 이워가지고다 배웠는데, 이제 그것을 이용하려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식물에서 산소가 나와요 산소 그럼 산소를 만들어내려면 공기 중에 CO2가 들어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산소가 나와요 식물이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그냥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공기를 지금 들어 마시고 있는데, 그냥, 공기를 그냥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모든 걸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가 네.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산소가 필요해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은,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가 내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었던 영양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을 태워요. 태우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그때 나와요 에너지가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죠 산소가 없으면은 태워지질 않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 산소가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우니까 거기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를 내주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바로 태양에서 나와가지고 식물로 들어갔다가 사람은 바로 이용을 못하고, 바로 이용을 못하고 식물이 저장했다가 그 식물이 만들어진 그런 영양소, 이걸 사람이 먹고 그 에너지를 산소가 태워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그냥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숨쉬는 목적이 뭘까요? 어, 살라고 그러는데 숨을 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가 나온다고요?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결국은 탄수화물을 태워가지고 에너지가 내주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말을 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말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버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때 그것이 가능하고 숨쉬지 못하면은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냐 하면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막 숨만 역시 열심히 호흡을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은 마지막 임종할 때 코에다가 뭘대 줘요? 산소 마스크를 대 주잖아요. 그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들어 있는 양분을 산화시켜 가지고 태워 가지고 거기서 힘을 내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산소가 하는데 이런 산소는 원래 공기 중에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는 없었어요. 공기가. 공기 중에. 누가 만들어줬냐 하면 식물이 만들어준 거예요. 식물이. 자, 그래서 늘 저는 이런 과목, 이런 대목이 와서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식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나가라고. 실제 그래요. 실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식물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과 우리 인간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식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하는데 바로 이 태양 에너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다음부터는 태양을 보실 때도 그냥 보시지 말고 오 oh, 나의 태양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생명을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오솔레미와 하고 <laughs> 그래서 이 태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 태양을 보시면은 아, 그렇게 지구상에다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는 태양이다 생각하면은 기분이 좀 상쾌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무사이나 공원으로 지나갈 때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은 아 이거 식물들이 나에게 지금 힘을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니까 우리가 그때 식물을 보고 쓰다듬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이해하면 이렇게 오묘한 그런 자연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유지하려면 그냥 우리 몸 속에 그런 모든 몸이 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학 원소로 만들어졌어요. 화학 원소로 만들어졌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러한 그 화학 원소들이 모여진 화합물이 이제 우리 몸에서 다 소화되거나 분해되거나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밖으로 배출될 때는 배설물로 나오지만은 배설물이나 시체로 나오지만은 그런 배설물이나 시체도 결국은 미생물들이 다 분해시키면은 화학 원소가 되는 거예요. 화학 원소가 돼가지고 물 속에, 공기 중에, 토양 중에 다 들어가 있다가 다시 그것이 식물로 들어가게 되면 영양분이 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고 해서 이런 모든 물질들은 순환하고 있어 돌고 있어요. 에너지는 태양에서 식물로 또 동식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한쪽으로 흘러가지만은 물질은 계속 순환하고 있죠. 우리가 먹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의 대부분이 한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물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산에나 이렇게, 어, 이렇게 흐르는 강, 강물에서 나오게 되고, 이런 강물의 물은 비에서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강으로 바다로 지나가다가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고,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모든 물들이 강이나 방,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증발돼 가지고 또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비가 되고 비가 되면 또 다시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물들은 순환하고 있어요. 물질은 순환하고 있다 돌고 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더 중요한 힘은 중력 지구의이저 아래에서 끌어다니는 힘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물질은 무게가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뭐가 힘이 있으니까 아래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인 뉴턴이 발견한 그런 법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무게가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둥둥 떠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 문제죠. 다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낙엽도 지고, 뭐, 물체도 떨어지고, 무게가 있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다닌다면 아마 우리는 상당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힘, 이런 힘들이 바로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생태란 말이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생태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생태학.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의 학문을 생태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을 영어로 에코로지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에코로지. 이제 영어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두면은 환경을 공부했으니까 생태학이란 말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에코로지란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졌는데 히라버로 에코라는 말은 에코라는 뜻은 히라버로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코란 말 에코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죠? 뭐 에코 무슨 센터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태계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에코라는 원래의 뜻은 오이코스 우리가 히라부 한번 해 보십시다.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는 뜻은 집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학문. 연구하는 학문, 과학.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사이언스. 로고스라는데, 원래의 뜻은 집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로지, 생태학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 집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것은 환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 에코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 또는 생태계 할 때는 에코시스템 그러는데 에코 로지 이렇게 말하면은 집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말로 에코 로지라는 말을 쓰게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흔히 하는 말로 경제란 말 있지 않습니까? 경제. 경제란 말도 영어로 에코노미 그러죠. 에코노미. 경제란 말도 결국은 에코라는 뜻이 오이코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코 어~ 에코노미 할때그 놈이라는 뜻은 배열한다 관리한다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원에서 출발이 됐는데 결국은 집을 관리한다. 집을 관리한다. 이게 바로 경제학의 경제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과 경제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하다 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오래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냥 오래됐다 말보다도 조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4,500년쯤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사람도 나이가 있고, 뭐, 건물도 나이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했을 때 그래도 가장 통일된 가장 일치된 그런 연형이 나오게 되는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이렇게 말 46억 년. 이이 이 연대는 좀 기억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지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바로 그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뭐 직접적으로 이것을 몰라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알면은 다음에 우리가 다른 문제를 이해할 때 상당히 관련되어지면 이해가 빨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이나 딸 학교 다니는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구의 나이가 몇년이줄 하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잘하면은 학교에서 잘 배운 거고 대답을 못하면 가르쳐 주세요. 아 그것도 모르냐?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나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6억 년. 이건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 46억 년. 모든 교과서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매우 긴 기간입니다. 얼마나 긴 기간이 다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다면 지구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명체가 지구에서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못하지만, 그러면은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생명체가 어, 언제 만들어졌느냐?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많은 과학자들이 늘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구가 만들어진 태양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뜨겁고... 뭐, 깨스로도 되고, 이렇게 아주 차고 하는 그런 그 지구였었는데, 그때 이제 바, 그 지구 가운데 깨스로만 되어 있던 지도가, 지구가 이제 점점 식으면서 거기에서 바다가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이때도 생명체는 없었어요. 생명체는 없었고, 바다 가운데 유기물 분자, 유기물 분자란 말은 이제 바닷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합성이 되게 되는데. 뭐 탄수화물과 지방과 같은 그런 분자들을 유기물 분자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런 분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건 과학자들이 상상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는 않고 상상을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기물 분자들이 더 많이 뭉쳐 가지고 더큰 분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자들이 뭉쳐진 다음에 바다에서 바다에서 세포는 아니지만은 세포와 비슷한 물질이 세포 가까운 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원시 세포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 한계의 적은 세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냐 하면은 약 10억 년이 지나가게 돼요. 46억 년에서 약간 36억년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그 가운데 언젠가는 세포가 세포가 마치 지금 살아있는 아메바라든지 뭐 집신벌레라든지 이렇게 단세포로 된 생물처럼 움직이고 활동하고 번식하는 그런 세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아서 볼 수도 없고. 이걸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세포는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냥 둥그렇게 되어 있고 물방울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세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핵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와 같은 생물체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바로 그런 생물체가 어떤 생물체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 가운데 많은 생물 가운데 세균,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박테리아 같은 그런 생물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박테리아 같은 생물체는 그 안에는 세포에는 핵이 들어있는데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세포, 여러 개의 기관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세포체들이, 생물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바다에서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나온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간이 바로 37억 년 전,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37억 년 전에 이러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더 조금 단세포가 핵을 가지고 있는 단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된 생명체가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요? 46억 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지다가 한 10억 년은 그대로 들어와요. 그때는 어, 지구가 뜨겁고 차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러다가 제일 간단한 세포체 세포체가 세포체가 제일 간단한 것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균과 비슷한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아메바 와 같은 생물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복잡한 생물체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 긴 세월 동안 지구가 만들어져 오는 과정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할 것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다 하는 점만 좀 기억을 좀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생태계를 지은 저자가 이제 여기 책에 냈던 내용을 제가 여기에 인용을 해 왔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요? 46억 년. 이건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는 의미로 자녀들에게 한번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예,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생명체가 없었어요, 지구에. 그런데 최초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약 10억 년이 지난 35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최초에 만들어진 생명체는 지금은 없지만은 같은 비슷한 생명체가 뭐라고요? 박테리아, 세균, 세균이라고도 말하고 박테리아고도 라 말한 이런 세포체가 맨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35억 년 전에 그리고 이제 육상에 지금 많은 식물들이 있지만은 육상 식물의 번성한 때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훨씬 많이 지나서. 5억 년 전쯤 되었을 때, 많은 세월이 지나지요. 그때 지구상에 많은 식물들이 번성했어요. 아주 낮은 식물이라든지 뭐, 양치식물이라든지, 큰 식물들이 지구를 덮히기 시작한 때가 바로 무성하게 있었던 때가 바로 5억 년 전이었습니다. 5억 년 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말하게 되는 파충류, 뱀이나 도마뱀이나 지금 사라진 공룡과 같은 이런 생물들이 지구상에 나온 것은 1억 8천만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고기 학교에서 물고기를 공부하는데 물고기의 조상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식물이 출현한 조금 뒤에 4억 5천만 년 전에 물고기가 지구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충류가 번성했던 때가 1억 8천만 년 전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짐승들. 포유류,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이와 같은 모든 포유류가 지구상에 나왔던 때는 그보다 훨씬 지난 6천만년 전이 바로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유류가 번성하기 바로 직전에 약6 5 0 0만년 전에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래요. 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뭐 지구 간의 행성 간의 충돌이라든지. 또, 모든 그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원인으로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은 그 전까지 공룡이 있다가 6,500만, 포유류가 번성하기 바로 직전에 6,500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멸종이 됐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류가, 인류가 현대, 우리가 똑같은 인류가 지구상에 나온 것은 약 6만 년 전이 되어집니다. 6만 년 전.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주 원시인 같은 그런 조상은 약 100만 년 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화석의 여러 가지 증거로 봐서. 그러나 우리가 비슷한 현대인 현대인이 나온 것은 6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6억 년이란 긴 기간은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46억 년을 1년이라고 봤을 때 1월 1일 0시에 지구가 시작이 되었다. 1월 1일 0시에 지구가 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으로 비교해 보게 된다 하면은 4월 1일쯤 돼가지고 35억년 전이 되는 4월 1일쯤 되어서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하게 돼요. 그래 한참 뒤죠 그리고 육상 식물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지구상에 번성했던 때는, 때는 11월 29일이 해당이 됩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훨씬 나중에 육상식물이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육상식물이 번성한 이때 지구상의 산소가 이렇게 지금같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전에는 산소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가 육상식물이 번성했던 바로, 어, 이런 시기에 11월 29일에 해당하는 5억 년 전쯤에서 지구상의 기후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파충류가 번성했던 것은 12월 18일. 그리고 6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현생 포유류가 나온 것은 12월 27일. 그리고 이 지구상의 인류가 나온 것은 1년으로 비교해 본다 하면은 12월 31일 오후 10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 나중에 나왔느냐. 이게 바로 비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6억 년이란 말을 좀 기억을 해달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현대인, 호모사피엔스 같은 현대인은 6만 년 전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로 보면은 아주 최근에, 최근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지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지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후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가 바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오게 되는데 기후학자들이라든지 지구과학자 또는 생물학자들 생각에. 앞으로 50년, 2070년 정도 되고 2100년이 되면은 아마 이 지구는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증거로 봐서 지금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기후가 온,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가뭄과 장마가 아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 그런 조건이 반복이 됨에 따라서 생명체가 생명체보다 사람이 살수 없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구 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인류학자들이라든지 환경학자들이 대단히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92년 뉴 환경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 환경 회의에서 지구 환경은 이제 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긴장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의 장래는 없다. 이렇게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여기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지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구 조건을 한번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표도 매우 중요한 표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 가운데서 태양계 가운데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이 있고 지구보다 태양 쪽에 있는 별이 바로 어,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이 바로 지구 바깥쪽에 지구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금성이 제일 가까이 들어있어요. 별 가운데 그리고 지구 바깥쪽으로 태양 바깥쪽으로 지구가 있고 그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화성이 있어요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이 우주 안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금성과 화성이라 그 말이죠 아마 읽어본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으로 제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책을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라는 책이 소개해 준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성과 금성이 가까이 있지만은 매우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에서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에게 소개할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구는 지구 환경에 이런 조건을 한번 봐봐요. 이것도 아까 46억 년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하면 더 좋겠어요. 매우 유익한 그런 재료가 된, 자료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지구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온난화의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탄산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지구에서 지금 탄산가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탄산가스를 낮추자는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운동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지구에 탄산가스가 얼마나 들어있기에 이걸 좀 올라가지 않도록 탄산가스 양을 줄이도록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이건 참 행복한 어, 자료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학사 한번 자녀들에게 또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구의 현재 탄산가스 농도가 얼마냐? 0.03%입니다. 1%도 아니에요. 0.03%그데 이것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04% 까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제는 ppm으로 보면 은380 ppm 이렇게 되지만은 최근에는 거의 탄산, 이산화탄소가스의 농도가 높은 지역은 400 ppm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자,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0.03%인데 그렇다면 금성은 어떠냐? 금성의 경우에는 98%가 이산화탄소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죠. 연기로 가득 찼다는 거죠. 연기 같은 조건이. 그러면 화성은 어떠냐? 화성은 95%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인데 지구만이 0.03%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랬느냐? 지구도 처음에는 금성이나 화성과 똑같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와 같이 거의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었는데 0.03%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 지구상에 식물이 없다가 식물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만들어져서 지구상에 식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준 것은 광합성 작용할 때 식물이 광합성 작용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식물이 했기 때문에 이렇,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은 질소는 어떠냐. 질소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대기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질소예요. 5분의 4가 질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이숨 쉬는 공기 가운데 80%가 질소입니다. 질소를 우리가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금성과 화성에는 질소가 2.7% 금성에는 1.9% 그런가 하면은 산소는 어떠냐? 산소는 금성이나 화성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적거나 해서 0.13%인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 중에 산소는 약 20%가 산소로 되어 있어요. 20%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산화탄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마음대로 쉬고 있고 또 산속이나 산림이 울창한 곳에 가면 더 많은 산소가 들어있고 그런 그 조건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가 되기까지는 식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광합성 작용해서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내주고 또 식물도 그러면은 계속 산소가 많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멈추고 있느냐 식물도 광합성 작용도 하지만은 식물도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식물도 호흡을 하니까 밤이 되면은 햇빛이 안 비칠 때 밤이 되면 식물이 호흡을 해서 이산화 산소를 만들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는 만들어내요 더 많이 밤이 되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 조건에 지금 멈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온도인데 평균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북극은 아주 춥고 남극도 춥고 또 적도 지역은 매우 뜨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극과 적도와 이 남극 이걸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 지구의 평균을 내보면은 약 (14도가) 돼요. (14도) 물론 이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지구 전체의 평균을 내면은 이 정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 14도가 약0 아 5도만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주 비가 많이 내리고 아주 가뭄이 심이 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현상이 되어지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금성의 경우를 보십시다. 금성의 경우에는 평균 온도가 477도입니다. 477도 평균이.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이건 지구보다도 어디에 더 가깝다고요? 태양에 더 가까우니까 태양에서 더받은 열을 받아서 이렇게 뜨겁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화성은 지구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 요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의 경우에는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53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53도. 그런데 지구는 14도. 저는 이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아주 행복해요. 매우 행복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천국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조건이 조금 더울 때도 있고 춥기도 하지만은 화성과 금성에 비하면 이건 말도 아니죠. 이런 조건이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되어지지만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물론 태양에서 거리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동식물이 특히 식물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졌고, 어, 저는, 어,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많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위로도 받고 저는 조금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가끔 목욕탕에 가면 은 사우나에 뜨거운 데를 한번 들어갑니다. 일부러 뭐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우나를 들어가요. 더운 데서 좀 땀을 흘려보면 아, 이런 데서 나는 살 수가 없겠다. 정말 우리가 지옥 가서는 정말 못살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나 자신한테 한번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온도에서 산다는 것, 이건 우리가 매우 행복한 일인데, 우리 지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기 압력. 대기 압력이 금성의 경우에는 90기압인데, 기압이 높떤 말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구0기압이면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반드시 쓰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일기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화성의 경우에는 기압이 일기압보다 더 낮아서 0.0064 기압입니다. 0.0064 기압 기합. 이 기압의 조건이면 일기압보다 더 낮으니까 둥둥 뜨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일기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달이나 화성에서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선에서 다니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게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압 조건에서 걸어 다닌다는 것 말해도 매우 행복한 일이죠. 이런 지구다 이거죠. 이런 지구를 우리가 이해할 때이 지구 환경이 변화된다 그러면은 변화된다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살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그 탄산가산화탄소가 0.03%, 20%, 14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한번 알고 있으면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